오늘 뭐 하는 날인가요? 오늘은 김밥을 만들고 MT를 하는데. 이산 청년학교의 토요반과 수요반과 깨봉 청년들이 미팅하는 날이거든요. 오늘 그 프로그램은 앞에 같이 밥 한 번을 해보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얘기 조금 나누고 이렇게 끝날 예정에서 한 3시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. 네, 오늘은 밥은 김밥과 오뎅탕과 떡볶이를 할 거예요. 여러분들 사실 메뉴가 맛있다는데 아직 깨닫지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 주방 매니저를 불러왔어요. 주방 측면에서 주방에서 해도 될까요? 네.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그 약속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. 이상해요. 네. 소연 쌤과 수아 쌤이 업무상을 해주시는. 와. 야, 두 분이 좀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이소희 쌤과 아름 쌤이 떡볶이를 해주시고 이 쌤이 있어서 다행이다. 아, 그 알아서. 그리고 엄청난 손길. 여기 기준입니다. 항상 이게 기준입니다. 아직 안 싸져서 보경 씨 뭐 하세요? 아, 오이. 아, 그래서 그 기간이 걸려요. 오이 절이고 있어요. 아, 손길이 매섭네요, 아주. 네. 부드러운 손길이에요. 김밥 공장이네요. 그 중에 하나가 그 계란 얘기하셨던 거예요? 네. 아. 보경아 어때? 잘 싸고 있어? 네, 너무 잘 싸고 있어요. 야! 제가 싼 거 없으세요. 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보라쌤이랑 같이 1년 동안 네,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쭉 그 이제 전집을 읽는 거 이체를 주로 공부하고 있고 근데 잘 모르겠고 일단 알고 할 말이 없는데 네, 저는 한승화이고요. 토요반 토요반 이윤화입니다.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공부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출발할까봐. 이 어깨를 떠날까봐. 뭐하는구나.
지금 어디 가시나요? 산책 가는데 한옥마을 갔다 왔어요. 한옥마을? 한옥마을 있는지도 몰랐어요.